김남규 선생은 1921년 평안북도 삭주에서 대한독립단원으로 일본군과 전투 중에 전사했고 이 같은 사실은 1921년 4월 9일자 독립신문에도 실린 바가 있습니다. 보훈처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2010년 11월 문남규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. 보훈처는 문남규 선생의 유족 확인이 안 돼서 훈장을 임시로 보관했는데 문 지명자의 조부와 문남규 선생이 원적지가 평북 삭주로 갔고 한자 이름도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. 문 지명자 후보의 부친인 문기석 씨도 7세 때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가 숨졌다고 생전에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보훈처 관계자는 문 후보가 국무총리에 지명된 이후에 보훈처의 조부의 독립운동 사실 여부를 문의해왔다며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원적지가 같은 점, 문 후보자의 부친의 증언이 있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문 후보자의 조부가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이 맞는 것으로 강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아쉽네요.